소년구단 골목 양조장의 발효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효통이고요. 이 발효통에 소개되면 위가 모터가 달려 있고 완전 밀폐식으로 돼 있어서 교반기가 서서히 지금 돌아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? 제법 큰 발효통이에요. 여기 턱이 있는 걸 보니까 이중 자켓으로 돼 있습니다. 이중 자켓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술 외벽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물이든지 오일이든지를 담아 온도 컨트롤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안 자체가 발효실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온도 전체적으로 방의 온도도 컨트롤할 수는 있긴 있지만 발효통별로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밑에 받침대 다리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할 수 있게 했고요. 달려 있어서 모터를 통해서 관 청소를 할때 물이 저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발효통 위쪽으로 천정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아래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 자켓의 자켓에 그 온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중간으로 가는 걸 보니까. 그리고 지금 술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 안쪽에 것이 1호기의 발효 통이고요. 발효 모터가 달리는 게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가 들어있고요. 이쪽에 들어있는 것은 모터가 안 달린 걸로 봐서 물을 공급하는 통 걸로 여겨지는데요. 왜냐하면 오른쪽에 물 정수하는 장비가 보이시죠? 재생할 때 물을 공급하는 통이지 않을까 싶어요. 바닥에는 통이 150리터 정도 될까요? 그 옆에는 모터가 있어요. 모터에는 수도를 물을 옆이나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호수를 잡아당겨 쓸수 있도록 청소를 쉽게 할수 있도록 배수관이 천정에서 내려와서 벽면에 붙어 있는 노란색 호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발효실 구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발효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대전 청년구단의 박유덕 대표가 새로 예산 시장 골목 안에 양조장을 멋지게 만든 모습입니다. 12월 7일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12월 중순 정도에서 이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.